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얼마 전에 쌍용 자동차에서 출시한 렉산 스포츠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몇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다고 뭐 회사가 바뀌나 아니면 뭐 나아지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너무 깠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거나 신차가 되든 페이스리프트가 되든 남자들의 대표적인 장난감인 이 자동차는 사실 당장은 살 능력이 안 되어도 항상 남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합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신차 관련 소식은 항상 뉴스거리가 되고 남자들의 관심거리가 됩니다. 그럼 여유가 있어가지고 차를 그냥 휙휙 바꿔버리는 사람 혹은 재무 계획에 맞춰서 차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러니까 당장은 큰돈 쓸 계획이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방구석에서 신차 스펙이나 달달달달 외우고 대형마트나 자동차 용품점 같은 데 가서 이걸 사서 붙여볼까 저걸 사서 달아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면 죄다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남이 차를 산다고 하면 이거를 사라 저걸 사라 이건 어떻네 저건 어떻네 하면서 모든 정보를 쏟아내죠. 아니 그냥 정보를 토해낸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저도 렉산 스포츠를 3년 동안 타면서 신차만이 줄 수 있는 그리고 신차의 오너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도 이 렉산 스포츠의 페이스리프트를 한 가지 시도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코렌더 스포츠와 렉산 스포츠의 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스컬가드 버전의 페이스리프트이자 흔히 말하는 드레스업이죠.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미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같은 경우는 스컬가드사의 이 철제로 만들어진 가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장착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가드라고 하면 오프로딩 시에 앞차로부터 날아오는 돌멩이에 의해서 비싼 라이트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라이트 가드라는 것을 장착한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지만 저처럼 오프로드를 타지 않는 사람들은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환경에서 앞차로부터 날아오는 총알과 같은 돌멩이로부터 헤드라이트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역할을 하자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차를 사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줄 나만의 드레스업이 되는 거죠. 일단 비용이 상당히 저렴해졌습니다. 금형 베이스만 3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작업이 들어갔고 소비자에게는 가격과 내구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주는 그런 제품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차량 색상에 맞춰서 소비자가 마음대로 도색을 할 수 있으니 튜닝을 할 수 있는 드레스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더욱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면 테이프가 한 롤이나 들어있습니다. 프라이머라고 불리는 유분기를 제거해주는 제품까지 한 번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게이득인데 이거? 쪽인지 왼쪽인지 이게 바로 그 연질의 제품입니다. 닦아볼게요. 이 앞부분을 맞춘다면 뒷부분은 그냥 따라서 이렇게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한 번 더 자 이렇게 금세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 스컬가드 제품은 아시다시피 쌍용 자동차의 지포 렉스턴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칸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렉스턴 스포츠와 칸까지 헤드라이트에 대한 변형은 없기 때문에 판매하고 있는 이 헤드라이트 가드를 구매하신다면 렉스턴 차량의 차종에 관계없이 모두 부착이 가능하다는 점은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큰 드레스업 그리고 나만의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제품을 구매하기 원하신다면 네이버에 스컬가드를 검색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부착하면서 주의사항 이런 것들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99%가 지금 구독을 안 누르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세요? Thank you.